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제롬 글렌과 투피 살리바가 방한을 합니다. 10월 29일 날 방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방한의 목적은 우선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주최하는 10월 30일, 29, 30일 롯데호텔에서 나와요. 개최가 돼요. 유엔 총회 의장 협의회. UNCPGA라고 있어요. UNCPGA에 참석해서 유엔 총회 의장단, 이 유엔 총회 의장단은요, 유엔 총회의 의장, 프레지던트들이 대부분 한 나라의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입니다. 15명의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하여 그 사람들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압력단체 또는 뭐 사무총장에게 이거 해라,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는 그런 유엔 사무총장 바로 위에 있는 하나의 그 협의회입니다. 유엔 총회 의장단에게 왜 인공지능의 관리가 심각한지, 그리고 그 방안으로 유엔 이하이하 유엔 IAEA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롬 글렌이 방한합니다. 유엔 총회 의장 협의회는 한 해에 유엔에서 어떤 아젠다를 다루어야 하는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유엔 이하이하 설립을 지금 이미 총회 의장단 닥터 양, 지금 현재 의장이에요.에게 저희가 여러 가지 여러 분야로 압력을 넣고 있는 중이고요. 미래 우리가 프레스리스도 만들어냈고 뭐 해서 유엔의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지 혼자 지 멋대로 만들면 절대로 관심이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면 유엔 총회와 같은 유엔 기구 중에 하나로부터 승인을 받아요.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한승수 총리가 회장으로 있는 UNCPGA 15명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마지막 날그 선언문에다가 집어넣어요. 이제 유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이것을 다루어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게 승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유엔 총회 결의안을 제안을 해야 되고요. 타당성 조사는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요. 한국에서 지금 예산을 대야 됩니다. 한국에서 뭐 한국의 정부도 나중에야 들어오지, 지금은 없으니까 일반 개인, 그죠? 개인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 갈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나타났어요. 타당성 조사는 한국 정부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유엔에서, 그죠? 지명한 전문가 그룹들이 하고 있어요. 전문가 그룹이 바로 밀레니엄 프로젝트, 유엔 미래 포럼, 제롬 글렌 팀. 왜냐하면 77개국에 과학 분야에 1등하는 사람들이 4,500명이 있어요. 저희는 세계 미래 보고서를 쓰는데, 세계 미래 보고서는 과학 분야에, 과학 기술에 1등하는 사람들이 4,5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바이오에는 누가 1등하고, 뭐 에릭 드렉슬러가 1등, 나노는 에릭 드렉슬러가 1등하고, 뭐그 크레이그 벤터가 나 바이오 1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AI는 뭐샘 알트만이니, 그죠?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걸로 보고서를 써야 맞지, 꼴찌 하는 사람들이 쓰는 예측은 다 틀려요. 그죠? 그리고 한 나라에서 쓴 것만 100% 틀립니다. 왜? 만약에 카레라면은 인도가 말을 해야지 카레의 미래를 알수 있지, 미국 사람이 카레의 미래 써가지고 맞겠습니까?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타당성 조사, 한국 정부가 수립하지 않고, 그죠? 전문가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주로 뭐 유엔의 유네스코, 뭐 ITU 이런 데에 도움을 받고 해서 전문가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그 팀이 만들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처음으로 타당성 조사 비용을 대기 때문에 할 말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사해 주세요. 저런 거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써 주세요.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우리가 주문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도 포함이 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제 AI 프로그램이에요. 누구든지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게, 누구든지
AI 개발을 했어요, 내가. 영화 만드는 어떤 생성 AI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UN EIA로부터 허가를 받고, 저 라이선스를 받고, 그래 좋아, 네가 나쁜 짓이 아니니까 좋은 짓이니까 허용해줄게, 이런 거를 라이선싱이라 그래요.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큰 홈페이지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이거 개발했어요, 개발한 거 올리고 링크 올리고 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안에서 AI가 아 그래 이거는 나쁜 게 아니네, 이거는 좋은 거야, 하루 내지 이틀 뭐 아니면 몇초 만에 라이선싱을 줍니다.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 그게 또 엄청난 돈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개발자들이 전부 요 홈피에 또는 한국에 들어와서, 자, 특허를 받을 때 특허 비용이 꽤 100만 원, 200만 원, 몇천만 원 되는 것도 있어요. 특허 비용, 그죠? 처럼 돈을 똑똑 떨어뜨려야 돼요. 자기가 승인 받기 위해서, 라이선스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 올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돈을 내야 돼요. 그 돈도 한국에 떨어집니다. 엄청난 거대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금 한국이 5천 년 또는 5만 년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이 조사 범위를 정의하는 데 참여할 수도 있고요. 한국이 비용 전액을 내겠다 하면은 이게 바이어스예요, 그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또 비용을 내겠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는 이미 한두 군데 섭외를 해서 가능성을, 그죠? 이미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엔 이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들이 꽤 있다. 그리고 제롬 글렌은 유엔의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데에 참여를 해 보았어요. 아동 권리 협약 이런 것도 유엔에서 만들 때 거기에 뭐 참여도 했고, 저 굉장히 많은, 그다음에 우리 유엔 미래 포럼 창시자죠. 허먼 칸 같은 경우에는 1958년 뭐 이때에 IAEA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UN에서 기구를 만들자 하면은 제롬 글렌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가버넌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가버넌스가 정리가 안돼 있어요. EU법이 나오고, 미국은 또 캘리포니아법이 나오고, 미국은 50개 주가 있으니까 각자 법들이 뭐 그냥 엉망이에요, 그죠? 어떤 것은 여기서 허락해 주는데 여기는 안 허락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유엔의 이하이하 본부 설립, 한국 타당성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제롬 글렌 선생을 사실은 꼬시고 있는 거죠. 예, 우선은 이제 AI 가버넌스가 절박하다, 지금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유엔 이하이하 역할은요, 글로벌 표준을 개발해야 됩니다. 모든 AI 관련된 법이라든가 AI 관련돼 있는 시스템 기구 또는 뭐 여러 가지의 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IEEE 표준 AI 글로벌 표준위원장인 투피 살리바도 같이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번에 윤리 AI, 그죠? 저 윤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쁜 AI에서 상대방 자기의 적을 뭐 죽이거나, 그죠, 나쁘게 해를 한다든가, 이런 bad AI, 예, 어디 뭐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다 훔쳐온다든가, 뭐 사기를 친다든가, 페이크 뉴스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 그죠. 국제협력 너무나 중요합니다. 국제협력이 되지 않고 한국 혼자 뭘 한다고 하면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유엔의 기구를 만들어 놓아도 제대로 활동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180개 국가가 여기에 조인을 해서 승인을 해야 되고요. 기술 지원은 너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자꾸 오픈 AI하고 뭐 구글, 애플, 아마존이 자꾸 새로운 AI를 만드는데, 그 새로운 AI보다 더그 규제하거나, 그죠, 거버넌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똑똑하게, 더 좋은 기술을 먼저 개발해서 그 사람들을 제압하거나 규제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 AI의 거대 기업들, 테크라 그래요, 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신흥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론이 없다가 드론이 생겨가지고, 요즘에 우크라이나에 드론이 가가지고 뭐, 그죠, 여기 침략 저기 침략 갔다 갔다 이런 새로운 위험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본부를 서울에 설립하는 타당성, 저희는 지금 이미 조사를 해놨습니다. 서울에 이점이 있습니다. 서울은 나라가 조금 해서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광대역으로 그냥 그 전부 다 케이블이 다 깔려가지고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빨라요. 이렇게 빠른 인터넷 속도가 있다. 그리고 IT가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죠 IT 거기에다가 5G가 돼 있고요. 지금 6G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90몇%의 국민이 전부 모바일 폰,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 UN EIA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그죠 만들기가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UN 기구가 그죠 뭐 조그만 것까지 합쳐가지고 조그만 사무실까지 합치면 100개 이상 돼요. 그렇게 많이 있고요. 아프리카도 있고요. 뭐 아까 봤죠 제네바에 있고 뭐 어디 그죠 비엔나에 엄청나게 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브뤼셀도 많고요. 그러나 아시아에는 딱 한 게 있는데 일본의 UN 대학교. 그것도 UN에서 지원도 시범도 없는 UN 대학교. 저희 UN 미래 포럼이 UN 대학교 소속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는 없다. 그래서 아시아에 이제 UN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아시아 순서다. 아시아에 올 때가 되었다. 아시아에 중국 하면은 미국이 싫어해서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하면은 또 사람들이 싫어하고 일본은 너무 느려요. 그죠? 인터넷 속도 느리고 그냥. 그리고 한국이 있는데 한국은 중립적이고 그냥 이런 게 다 인프라 갖춰져 있고 연구원들도 굉장히 많고 AI 연구원들. 그런데 인도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인도가 최대 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인도는 아주 GDP도 낮고 그죠? 아주 가난한 나라고 그 다음에 인도까지 가서 사람들이 UN EIA에 그죠 근무하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한국이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개발 속도부터 시작해서 뭐 AI의 연구진 뭐 여러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이런 영향 평가까지 저희가 했을 때 한국이 승산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의 가본 이미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100페이지를 다 써놨어요. 예,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거 빠진 거는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UN EIA의 구조는요. UNIAEA하고 같이 합니다. UNIAEA 왜냐하면 구조를 달리하면 여러 나라에서 승인할 때 이게 무슨 구조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총회를 만들어요. UNIAEA 총회 만들고 총회에는 이제 국가의 대표단 그러니까 뭐 외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총회에 오는 거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회원국 대표단이 집행기관이 되어서 일상적으로 이제 운영, 그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이사회고요. 이사회 밑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 사무국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국장을, 그죠? 한국 사람이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초대.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총회를 어떻게 만들고 이사회는 누구를 집어넣고 이런 거 전부 다 땅땅땅 있는 사람이 지금 사무총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이행하고 자원을 관리하고 기술을 치고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그죠 처음 시작하는 이 구현철 장관 박영숙 한성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제롬 글렌 투피 살리바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역사위원회에 등록이 되면서 역사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총회 안에 또는 이사회 안에 역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퍼머넌트 영구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역사를 알려드린 거죠. 이거는 몇 달 며칠 날 예를 들면은 여기 성북구 북악산로 뭐 여기에서 유엔 미래 포럼 사무실에서 이런 행위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찍어 가지고 했다라고 딱 날짜 써 가지고 진행된 상황을 쫙 저희가 정리해서 역사 위원회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한국이 처음 만들었을 때 고생했는 것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한민국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원이, 국가들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알고, 외교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다양한 다자 간의 이런 포럼을 진행을 해서 유엔의 기구 하나 만드는데 뭐 3일 만에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고, 지금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한 2, 3년, 1, 2년 안에 이것을 시작을 하면은, 초기에는 그저 저희가 일반인들이, 지원을 좀 하다가, 이제 정부, 200여 개 국가에서 예산으로 그저 진행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오시는 분은 투피살리바 IEEE, IEEE의 글로벌 AI 표준위원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를 했느냐 하면, 원래, 이력서를 보면은 이 사람이, 블록체인을 만들었고요. AI 전문가, 블록체인 전문가인데, 이 블록체인으로 이 사람이 만든 것을 그 시스템 그죠 그 시스템을 구글, 애플, 아마존에 팔아가지고 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AI, 자기가 AI 전문가니까 AI 표준 IEEE에는 처음에 전기 표준 위원장에서 전기 관련돼 있는데 모든 표준을 줬고요. 두 번째는 일렉트로닉스 해가지고 전자의 표준을 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화학 제품 뭐생 여러 가지 주고, 6년 전에 이제 AI도 표준을 만들어야 돼 하면서 투피살리바가 표준 위원장이 선거로 선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IEEE의 여러 이사들을 만나보니까 전부 학자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아주 잘 말빨들이 다 있어서 그냥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AI 표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절망을 하고, 그러면 아예 기술을 만들자 해서 이 사람이 만든 기술이 AI 박스입니다. 하이퍼 사이클 해서 빠른 속도로 AI를 AGI로 옮겨가게 하면서 거기서 규제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할수 있게 AI 박스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AI 박스는 이제 에너지를 절약해줘요. AI 박스를 뭐한 몇천 개만 달면은 AI, 우리 지금 현재 AI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우리 현재 컴퓨터로는 AI 프로그램 못해요. 너무 용량이 작아가지고. AI 박스를 붙이면은 내 컴퓨터도 AI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몇천 개만 연결을 하면은 데이터 센터 한 개가 생기는 겁니다. 연결을 해서 네트워킹을 사용해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피살리바는 AI 박스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AI 박스를 지금 현재 100만 대 정도를 한국에서 대량 생산을 하려고 그래요. 한 개에 200만 원이니까 2조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조 원을 생산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자, 이런 정도로 중요한 엄청난 일들을 한국에서 하기 위해서 제롬 글렌하고 투피 살리바 두 사람이 와서, AI 표준 그리고 가버넌스 유엔 이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자, 박영숙의 미래 TV, 제롬 글렌 투피 살리바가 방한한다. 그 목적을 쫘르륵 설명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